지난 8월 28일 국악지식콘서트 동행이 진행된 곧창 판소리 박물관. 독립신재효 선생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 8월의 동행은 판소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에서 진행됐는데요. 곧창 독립국악당에서 독립신재효 선생님을 기념하는 곧창이 판소리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독립신재효의 공이 크다. 이론을 정립하고 사설을 정리하는 등 판소리 부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독립신재효 선생. 생전의 활동과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김일구 명창은 신재효 선생이 작장한 단가 광대가와 심청가의 눈대목을 선보여 눈길을 모았습니다. 신재효 선생은 여류 명창 시대를 열기도 했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여성 소리꾼들이 춘향가중 농부가를 나눠 불러 색다른 멋을 전했습니다. 지르기 잠기여 수삼이를 즐기더니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수상자 이도경 어린이는 수군가를 선보였는데요. 당대 명창과 젊은 소리꾼,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무대까지 세대를 아우른 풍성한 소리판이 판소리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냈습니다.